다음 달은 1차당도 오고 있습니다. The train on for second. 뭔데? 선물이야? 볼 것 같아? 볼 것 같은데? 이번에 당첨됐어. 조던 아니네. 당첨됐어. 리치드 코랄? 어. 두 개 됐어. 두 개 됐다고? 어, 여자 사이즈. 여기, 여기. 너는 왜 못해? 형이 안 먹는 거 말고. 그거 먹고. 모듬 같이 먹을까? 카타 하나랑 모듬 하나 먹을까? 렛츠고? 이렇게? 맛있게 드세요. 괜찮아요 형 여기? 밥맛인데? 맛있지 않아 밥이? 네네 에스프레소 메뉴는 드시고 가시면 첫 단가격은 4,500원으로 메뉴 강미 없이 동일하고요. 네. 추가로 주문하시면 왼쪽에 보시면 더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. 네. 아이스 카페 라떼 하나랑 그 다음에 크로플 하나 주세요. 크로플 하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흘릴 줄 몰랐어. 괜찮지 않아 색깔? 그니까 잡곡대가 아니야? 아 나 그 나 수시도 크랙이네. 입문용으로 괜찮다? 나도 입문용으로 너무 좋은 거 같아. 가격대 괜찮잖아 지금. 가격이 너무 좋아서. 근데 심하게 때릴 것 같진 않다.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저도 뭐 이글루 약간 비슷하지 않나. 근데 너무 사부사가지고. 아니 여자친구 생기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96% 발 크면 어떡하려고. 크게 신어야지 같이 245. 나는 네 다시 나 봐도 딱 보자마자 무난하네. 다크모카 뒤로 밀릴 것 같지 않아? 아 진짜? 나는 좀 그렇게 나는 다크모카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. 몰라 좀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뭐 다방면으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오토바이에도 좀 요즘 관심 생기고 있어. 면허 있냐? 나 그때 이종 보통이야. 아 내가 타고 싶은 건 매뉴얼 바이크인데 가와사키라고. 아 멋있더라고. 형들이 타고 다니는데 차는 좀 그래서 하이튼 리셀 가지고 이제 차 못 살 것 같아. 너무 비싸가지고. 그것도 뭐 물량이 얼마나 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량이 많으면 내가 느끼는 데 100만원 초반인 것 같아. 왜냐면 요즘 신발 장도 안 좋고. 근데 부스카도 그렇게 물량 많았는데 150 시작이었지. 시작 좋았다. 부스카 물량 많았는데 근데 그땐 장이 좋았잖아. 신발 장도 좋았잖아. 아무래도 부스카신데. 아 근데 리버스 모카는 그렇게 비쌀 수가 없다고 생각해. 근데 로우만 나오는 거 보면 물량 많이 풀 것 같기도 하고. 난 엄청 비싸다고는 절대 못할 것 같아. 한 100만원 초반에서 그 정도 아마. 왜냐면 신발 장도 안 좋지. 난 뭐 일반인들의 선택지가 그런 신발이 아니고 그냥 프라그먼트라는 디자인이 빠졌지. 아 이건 스카시랑만 단독이니까? 그러니까 스카시랑 단독이고 솔직히 난 오지라는 컬러웨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컬러에 의해서 그렇게 막 엄청 예쁘다라는 것도 오지 컬러웨이는 아니지? 약간 블랙 컬러웨이? 나는 그냥 스카의 오지 컬러웨이, 다크모카 컬러웨이가 이게 스카의 약간 그 시그니처잖아. 뭔가 밀고 가는. 근데 프라그먼트 컬러웨이는 프라그먼트가 전반적으로 다 디자인한 거잖아.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역순시만 빌려줬어. 근데 이번에 나오는 리버스 모카는 그냥 그거의 오지 버전을 약간 재해석한 건데
근데 그게 오지를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, 물론 그리고 요즘 신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, 그리고 디자인적인 봤을 때 일반인들이 좋아할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나 스카트 팬이니까 사는 거랑, 아, 나 신발 좋아해서 사는 애들이 많지 일반인들은 절대 못 사.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일반인들 많이 없다고 생각해. 150 이렇게 주고는 절대 못 사 신발. 그 나이키잖아. 어떤 거랑? 스카트 타이어. 이거랑? 그건 안 될 것 같아. 스카트 타이어 내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야. 스카트 타이어 난 그 심 그런 신발만큼 난 제일 좋아하는 신발로 본 거야. 아직까지 예정이 된 신발도 있는 스카트 타이어 너무 만족도 있는 신발이라 깜짝 놀랐어. 어느 날 인스타 그냥 보는데 내가 이렇게 스카트 타이어 이렇게 피드에 올렸잖아. 어 인스타에 어 보고 샀구나. 아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진짜 사고 싶었어. 역사적인 모델을 내가 갖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걸 난 무조건 신으려고 했었어. 나는 그걸 봤던 것 중에 너무 사람들이 멋있게 신는 사람도 많고 그 패션보고 와 나도 진짜 이런 사람처럼 멋있게 신고 싶다 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고 나서는 무조건 나는 소장할 생각 없었어. 아 무조건 신어서 나랑 같이 늙자 진짜 같이 신발 늙자 해서 난 그 관리도 안 해. 누래졌어 완전. 진짜 누라고 막 비 오는 날에도 신고 다니더라. 아 난 비 오는 날은 못 신을 것 같아. 나 진짜 막 신어. 그 트래비스 가서 오히려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그 신발은 진짜. 그것도 신발도 보면 약간 그렇지 않아? 이 새끼 지디병 보다가도 그건 이지랄로 못 봐. 아 근데 이거 풀으려고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있거든 이거를. 풀으려고 했는데 못 풀겠어 너무 힘들어. 일요일이라 많지 오늘. 플리마켓 하나 보다. 5월 치고 괜찮나? 어제 추워서 그런가? 지금 이제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? 타이밍 좋았다 근데 이제 진짜 반팔 입어야 될 날. 그냥 다 보여줘야 돼 신발을. 그러니까 그거는 발렌시아가는 도포 신어도 그냥 나 발렌시아가 스트레스 딱 풀리잖아. 난 그런 게 싫어. 근데 이렇게 보면 걸을 때만 보이는데? 그래 흠칫흠칫? 그래 그게 매력이라니까? 나는 무조건 보여줘야 돼. 애초에 내가 말했잖아 나는 도포 신었다가 히끗히끗 보이면 그런 거 보고 하잖아. 그거 봉고래 아니야? 아닌데? 걸을 때마다 히끗히끗 빨라지지 뭔가 보이는데? 이렇게 의문이 드는 주제끔 만드는 어? 블랙토 로우 아니에요? 어디? 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름이. 그거 있던데 아니야 신발? 무슨 신발이지 그거? 내가 살려고 했던 신발. 어 맞아. 어제 많았다던데 많으려나? 뭔가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좀 무서운. 아 잠깐만. 어때 사람? 포기? 이거 기다리죠. 포기합시다. 너 뭐 살 거야? 아, 너 살 거 있어서 그런 거 기다리고. 살 건데 안 살래. 옷이나 사자. 그게 제일 좀 그렇네. 구매하신 상품 맞으신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. 항상 내가 먼저 오지 않나요? 아 반대편에서 가네 이제 딱. 감사합니다. 항상 잘 가요.